역시 신선한 채소는 볶음을 해도 맞아요. 너무 맛있죠. 돼지고기 앞다리살이거든요. 전 오늘 당근 정도만 준비했어요. 간장, 거짓말. 다진 부추도 준비하셨어요. 큰술, 다진 생강도 반자건술, 청주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맛술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올리고당 두 큰술, 후추 약간, 참기름 반 큰술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저어줄게요. 일단 간장 베이스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네. 조물조물 해주세요. 한 20분에 30분 정도 재워주셨다가 볶으면 훨씬 맛이 좋으니까 꼭 재웠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일을 좀 둘러주시고 뭐 올리브 오일, 뭐 식용유, 뭐 포도씨유 상관없으니까요. 네네. 집에 있는 오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양파 반 개 정도 조금 도톰하게 채 썰어가지고 양파를 먼저 볶을 거예요. 나는 꼭 고기부터 볶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재워뒀던 고기 넣을게요. 맛있어요. 고기가 살짝 노릇노릇해지면 네. 느끼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장 돼지 불고기네요. 네. 여기다 후추 넣어. 맛있겠다. 오, 아니, 아, 저긴 여지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당연하죠. 아, 오늘 주인공 부추인데,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빈지. 아.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에 넣어요? 부추 너무 처음부터 넣으면은 맞아요. 굉장히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그 잔열로만 이렇게 조금 버무리듯이 하셔도 얘네들 익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요. 부추 뭐 버리고도 아, 네. 먹을 수 있는 네. 거니까 생으로도 먹죠. 그러니까요. 한 5cm 길이로 잘랐어요. 고기가 다 익고 있으니까 이때 정도에 이제 부추를 색감이. 넉넉히 넣으셔도 돼요. 부추 이제 숨 죽으면 얼마 안 되니까 거의 부추 반 고기 반이네요. 아우 저거 덮밥으로 해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거기다가 소스 조금 덜 해가지고. 저는 청양고추 살짝 좀 넣어놓고. 식감도 없으니까 지금 딱 넣고 1분 정도만 후다닥 볶으면 끝이에요. 야 완성입니다. 저희는 잡채 같은 것도 좀 활용하면 맛있죠. 그렇죠. 자 이제 레시피 공개합니다. 카메라 저 상태로 준비하시고요. 꽃빵을 넣어 먹어도 맛있겠다. 부추 돼지고기 볶음 레시피입니다. 아 오늘 이거 점심 반찬으로 아주 추천하겠습니다. 네. 먹어보진 않았지만. 물이나 육수 같은 거 좀 넣으시고 양념 양을 좀 덮밥이네요. 넣어서 조금 자작하게 해서 반이 올려서 달걀을 계속 비벼서 드시면 훨씬 맛이 좋죠. 근데 요즘에 더우니까 한 그릇으로 뚝딱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